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메리 웨비나에, 6월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의 한경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그 발표 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제어 기계공학에서 제어 이론을, 그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중 응용 대상이 자동차입니다. 그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판단 제어를 할 때, 게임 이론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환경에서 정해진 루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그 판단 그리고 제어까지 이어져야 하는 스토캐스틱 환경에서 모든 아주 고도화된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제 일반적인 기술 현황에서부터 기술 난제 그리고 게임 이론 소개하고 이제 판단 제어를 제가 어떻게 적용했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작년 혹은 재작년의 그 도로에서의 사망자 그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었을 때 보시면 23초에 한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는 것을 통계를 낸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그런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이든 자이든 그 자신의 잘못이든 간에 그 자동차에 인볼브된 어떤 사고에 의한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원하는 이유가 물론 편의성도 있지만 그 이런 사고에 대한 안정성 증대의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자율차 이런 이슈들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사람 눈에 해당되는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뭐 어떤 굵직굵직한 카메라, 그 라이다, 그리고 뭐 카메라를 여러 개 다중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센서들이 추가적으로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일 센서를 단독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굵직한 것들이 라이다,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요세 개입니다. 뭐, 물론 그 기업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이 고가 라이더를 사용하지 않을래? 라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요세개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사람 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이두개 혹은 세 개를 혼합해서 융합, 센서 융합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각각의 뭐 센서의 그 특장점, 이런 부분들은,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넘어가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혹은 5단계 혹은 6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0단계, 1단계, 2단계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인볼브되어 있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항상 운전자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주로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부터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조건부 자동화 같은 경우는 항상 운전자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긴급 상황에 봉착했을 때 테이크오버, 제어권에 대한 전환의 명령이 제어권 전환이 필요할 때는 사람이 바로 운전자가 제어권을 이어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이제 4단계, 5단계부터는 고도 자동화, 5단계부터는 완전 자동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involve 되지 않고 자율차가 알아서 판단 제어까지 이어지는 그런 완전한 자율주행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2018년 지금부터 3년 전 기준입니다. 굵직한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fully autonomous vehicle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그 fully autonomous vehicle이라는 거는 최소한 4단계 이상
적어도 3단계 이상의 비크를 말하겠죠. 언제 그런 것들이 실현될까 물어봤을 때 뭐 테슬라는 공격적으로 내년에 될 거야. 2019년에 된다. 뭐 니산 2020년, 뭐 혼다 2020년, 그리고 우리 국내 현대자동차도 2020년쯤에 될 건데 아마 그때는 고속도로에서만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2021년인데 자율주행차가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나요? 돌아다니고 있지 않죠. 물론 그 부분 자율화, ADAS 시스템을 적용한 그런 시스템들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양산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완전한 4단계, 5단계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실현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자율주행 프로세스는 인지부터 판단 제어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나뉘는데요. 이제 인지 파트는 제가 집중적으로 그 뭐 어떤 사물을 디텍션하고 옵스테클을 디텍션해서 뭐 그 이게 뭐 위험한 옵스테클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은 제가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진 않고요. 그 협업을 보통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기계공학부에서 판단 제어 쪽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업의 결과로 저희 이제 경북대학교의 전자공학부의 뭐 자동차 융합 연구센터에서 이런 신호등 인식이라든지 차량 인식, 뭐 차선 인식, 그 악의 조건에서의 차선 인식,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 눈에 해당되는 인지 파트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자율주행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태클하고 싶은 프로블럼들은 다음과 같은 난제들입니다. 약간 극단적이긴 한데 트롤리 딜레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차가 이렇게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상황에 봉착을 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이게 우리가 부딪혀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레인 체인징을 해서 희생자를 또 무고한 희생자를 내야 될지 이런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인볼브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문제는. 물론 이건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한번더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리면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가야 될 때, 이렇게 노인이 있을 때랑 아기가 있을 때, 뭐 이런 경우 사실 없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거 없을 때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계가 이런 윤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을 거냐? 라는 극단적인 판단 그리고 제어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너무 극단적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할때 봉착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한적한 시골 도로 혹은 뭐 어떤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공이 굴러와요. 공이 굴러온다면 저라면 갑자기 공이 혼자서 막 움직여서 이렇게 도로로 굴러오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어린이가 좀 부주의한 어린애가 공을 이렇게 잘못 그 컨트롤해서 흘려 보냈고 이렇게 곧바로 뛰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 감지를 그 방어 운전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율차는 과연 이 위험하지 않는 공을 인지했을 때 그런 판단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비닐 같은 것들이 고속 주행 중에 날아든다면, 물론 이건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센서는 이런 머터리얼 정보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게 돌멩인지 아주 위험한 돌멩이가 막 날아오는 건지 아니면 비닐은 사실은 뭐 어떤 피해를 끼치진 않으니까 그대로 뭐 직선 주행을 해야 되겠죠. 오버 리액션을 해서 뭐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브레이킹을 하면 오히려 더 2차 사고를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자율차의 인지 센서는 얘가 그냥 돌멩이면 오버 리액션해서 레인 체인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기술의 인지 파트가 아닌 판단 제어에 있어서 난제들을 저는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뭐 약간 조크랑 비슷하면 조크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아주 연구가 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GM의 그 샌프란시스코의 크루즈사의 GM 크루즈사의 자율주행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옆 차선에 이런 차량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율주행 차가 실현되려면 무조건 이런 센서들은 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가 있으면 저는 한번 옆에서 얘가 과연 내가 이거 막 끼어들락 말락 할때잘 판단 제어할지 막 테스트를 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할 운전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차랑 똑같은 외관을 보여줘야지만 도로에서 그 조화롭게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학습 환경을 학습 환경 뭐 요즘에 머신러닝 기반의 뭐 컨트롤 폴리시를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학습 데이터셋을 모으기 위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2021년, 지금 2021년인데 그총 달렸던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달렸던 마일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해가 거듭해 갈수록 데이터 취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봅시다. 이 아주 뭐 중국의 어느 도로인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모터사이클도 있고 이런 페데스트리안들도 있고 얼마나 옆 차량 혹은 걸어 다니는 사람, 옆 모터사이클의 행동을 예측해서 판단을 적절히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걸 자율주행 자동차도 과연 할수 있을 건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볼게요. 자, 테슬라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테슬라 공식 유튜브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에서 뭐 물론 손을 놓고 있죠. 운전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타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와, 정말 자율주행 멋있어. 이렇게 자율주행이 이제 곧 자율주행 시대가 곧 실현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조금만 더 봐볼까요? 네, 계속 뭐 손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뭐 물론 발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어떤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셀프 드라이빙 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 드라이빙 카의 어떤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보시면 이 한적한 도로죠. 사실상 고속도로에서 옆의 차량들이 어떤 교통 법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든 게 어느 정도 99.9%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쉬운 상황에서 자율주행 성능을 뽐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기술을 보여준다고 해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될 것인가? 그건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크루즈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크루즈의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정도는 돼야지 자율주행 차가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넘길게요. 실제 어떤 그 도심로에서, urban environment에서 끼어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갑자기 불법 주차되어 있는 혹은 뭐 이런 공사 구간에서 끼어들고, 뭐 이런 아주 어려운 태스크들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잘된 걸 홍보를 하려고 잘된 상황을 보여주겠죠. 뭐 이렇게 짐을 내리고 있는 차에서도 이걸 비껴가고 실제로 우리가 뭐 눈치를 봐가면서 판단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방해에도 잘 하고 있고요. 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방금 테슬라 영상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뭔가 복잡한 환경, 주변 그 차량이든 주변 그 페데스트리안이든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매우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제어 성능을 판단 제어 성능을 검증을 했습니다. 물론 뭐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 풀리 뭐
릴리즈 되진 않았겠죠. 네. 이런 걸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제가 이게 학교 레벨에서 이 정도를 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는 보여드릴 텐데, 레벨 5, 아까 말씀드린 5단계 자율 풀리 어토노머스 비클이 과연 가능할까?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마차였죠. 모든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도로에서 마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나요? 없죠. 그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마차를 타고 다니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니까 그거는 금지가 되어 있죠. 먼 훗날 수십 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물론 테슬라는 2019년에 된다 했고 현대도 2021년에 된다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아직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도로에서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도로에서 사람은 이제 운전하면 안 되고 자율차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차들이 다 자율주행차면 차라리 문제가 쉽습니다. 그냥 관제 시스템에서 모든 에이전트들을 센트럴라이즈 관제 컨트롤을 하면 디센트럴라이즈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 매우 쉽게 효율적으로 차들 교통 흐름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물론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UBS, 인텔, 엔비디아에서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2021년이죠. 이게 뭐냐면 페네트레이션 2021년에도 2023년 동안에 AV 즉 Autonomous Vehicle이 몇 퍼센트가 될 거냐. 이쪽에서 2021년에 0.1%, 내년에 0.17%, 사실은 거의 증가가 안 되다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가 되긴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9년 후에 12%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100개 중에, 차량 100대 중에 12대만 자율주행차가 될 거다. 그래서 어차피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든 안 가든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공을 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사람 운전자랑 자율주행차, 즉 로봇이죠. 로봇이 같은 도로 내에 혼재하는 그런 과도기를 겪어야 됩니다. 그 과도기를 잘 헤쳐나가야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갑자기 내일부터 사람 차는 운전 못합니다. 자율주행차를 다 바꾸세요. 네, 일어나지 않겠죠. 지금도 전기차 시대로 뭐 간이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기차는 전체 포션에서 그 비율이 아주 작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이거는 하루에도 많이 겪을 것 같은 프로블럼들입니다. 그 이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차량이라면 자율 차량이든 제가 운전하는 차량이라고 치면 이 앞에 차량이 애매하게 이렇게 막 선을 막 밟고 막 가고 있어요. 이렇게 끼어들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스냅샷만 봤을 때는. 네, 그때 위험해 하면서 하드 브레이킹을 밟아야 될지 아니면 레인 체인징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적합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자율주행 차량의 판단 알고리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학술적으로 게임 이론을 한번 사용을 해서, 이런 그 난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룰 베이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컨플릭트들을 풀어간다든지. 근데 저는 이게 정답이다, 뭐가 정답이다 이건 없지만 게임 이론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게임 이론은 어떤 컨트롤 디어리의 확장이고 많은 그 몇몇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의 컨트롤 디어리의 확장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어 이론보다는, 로보틱스나 제어 이론보다는 어떤 경제학 이론에서, 그리고 어떤 노벨상 수상자도 이런 이론에서 많이 배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외교학, 가이던스 앤 퍼슈트
이베이션, 뭐 하여튼 이런 스포츠라든지 아니 뭐 전투, 아이고 전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먼저 채택이 된 많이 사용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뭐 컨트롤에 한번 사용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게임 이론에서 어떤 그 플레이어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이득을 혹은 리워드 혹은 코스트라고 하는데 게임 이론에서는 페이오프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페이오프들은 내가 뭐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으면 뭐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그 액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취하는 액션도 다른 사람의 액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호작용들이 맞물려서 자기의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게 게임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게임 이론을 몇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면 제로섬 게임과 넌제로섬 게임이 있는데요. 먼저 제로섬 게임은 뭐 마찬가지로 뭐 한 명이 플러스 10 플러스의 이득을 취하면 그만큼 나머지 플레이어가 마이너스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U랑 V가 있다 치면 V의 목적은 어떤 코스트 펑션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고 U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고 V는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상충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U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 무조건 J를 높일 거야가 아니라 V는 이걸 맥시마이제이션 할 건데 그걸 고려해서 그 U의 액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net benefit이 그 제로로가 되는 거고요. 뭐 논제로성 게임은 용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U는 내 자신만 생각할 거다. V를 생각하지 않고 V도 U의 뭐 어떤 액션에 인볼브 되어 있지 않고 나의 액션만 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서로 제로성 게임에서는 팽팽하게 당기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가 우리 한번 협동하지 않을래? 좋은 생각이야 하면서 넌제로섬 게임 혹은 뭐 윈윈 서로 둘 다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퀀셜 게임이랑 싱크로너스 게임은 뭐 순차적으로 이게 체스 장기와 같이 한 명이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머지 플레이어가 액션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게임을 해 나가는 걸 시퀀셜 게임이라고 하고 싱크로너스 게임은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뭐 가위바위보 게임이 그 대표적인 동시에 뭐 내가 뭐 묵을 내고 나머지가 가위를 보고 가위를 내진 않죠. 동시에 이걸 내죠. 그래서 이걸 싱크로너스 게임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뭐 full information, 뭐 partial information 이 부분은 이제 full information은 모든 정보의 게임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뭐 이걸 다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미니맵에 모든 다른 사람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 치트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써서 이런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full information을 다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full information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partial information 즉 뭐 하나라도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U는 알고 있지만 V는 모르는 상황이면 그게 이제 partial 부분적인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여기 비교해 보시면 자기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음영 처리되어서 어떻게 뭐 상대방을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모르는 partial information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임 이론에서 재수의 딜레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재수 A랑 B가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게 partial information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둘 다 뭐 죄를 자백하면 둘 다 5년만 살면 되고 둘 다 부인을 하면 그 자백한다는 게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상황이고 이제 부인을 한다는 건 서로가 이제 믿고 우리 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 다 1년만 살게 해줄게. 근데 너만 배신하고 상대방은 그 부인을 한다면 너는 석방시키고 상대방은 10년 살게 해줄게 라는 그런 유명한 재수의 딜레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게임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는 내시 균형입니다. 내시 킬리브리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각각이 서로에게 최적 대응이 되는 그 균형적인 액션 선택이 판단이
우리는 내시 이퀴브리엄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시 이퀴브리엄은 항상 효율적이지만 않다라는 건데요. 그걸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아까 리워드 코스트를 매트릭스 행렬에 나타낸 것을 우리가 페이오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 재수의 딜레마 문제를 페이오프 매트릭스에 나타내면 A가 이렇게 협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인을 하는 거죠. 플레이어 B도 부인을 하면 둘 다 1년씩만 산다니까 마이너스 1씩 리워드를 가지겠죠. 근데 뭐 이렇게 반대되는 선택을 하면 한 명만 A만 마이너스 10을 살고 B는 석방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페이오프를 이렇게 행렬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B의 선택에 관계없이 항상 A는 뭘 선택을 하는 게 내시 이퀴브리엄이냐면 자 B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A는 항상 자 보시면 B가 만약에 협동을 하겠다. 그러면 B가 이 협동을 하는 선택을 했을 때 여기만 보면 A는 이두 가지 선택 중에 얘를 선택하면 자기는 마이너스 1년을 살고 얘를 선택하면 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럼 A는 무조건 디펙트, 배신을 해야죠. 근데 B가 만약에 디펙트를 하게 되면 요렇게만 열만 보시게 되면 A는 이 위에 걸 선택하면 나는 마이너스 10년이나 사네. 10년이나 사네. 그리고 마이너스 5년이나 사네. 10년보다 5년이 낫잖아 하면서 B가 디펙트를 선택을 해도 A도 디펙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 무조건 디펙트를 배신을 해야 됩니다. B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vice versa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 얘네들은 내시 이퀴브리엄은 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전체 오버롤 썸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선택인가? 아니죠. 얘두개 합치면 10년인데 물론 얘가 가장 좋죠. 2년만 살면 되니까 둘이 합쳐서. 네, 개개인의 경쟁 상황이 아니라 전체 오버롤 썸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 이퀴브리엄이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그 최적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자, 그래서 그 어떤 게임 디어리 어프로치를 저는 크게 두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컨트롤 프로블럼에 채택한 그 게임 디어리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hierarchical reasoning 혹은 level K approach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층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어떤 제한된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전략을 어떤 그 레벨의 깊이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레벨 K로 모델링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레벨 K의 플레이어라고 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K-1, 나보다 한 단계 낮은 깊이로 생각을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전략을 짜겠구나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서로 다른 K 레벨의 드라이빙 성질들을 얘 노란색한테는 넌 레벨 0 해, 얘는 레벨 1 해, 레벨 1 해, 레벨 2 해, 막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그 생각할 수 있는 depth, 깊이를 K 레벨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 K 레벨이 뭐 어떤 공격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 양보를 할 때, 그 양보를 하지 않는 프로시딩, 그냥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대변을 할수 있게끔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게임이 레벨 K 이론을 그 가위바위보에 접목을 시키면 A가 가위바위보 내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주먹 내겠어. 그러면 아무 본능에서 나는 레벨 0인 A예요. 레벨 0. 그럼 B는 그 말을 듣고 만약에 레벨 1이라면 제가 레벨 0니까 나는 레벨 1이니까 A가 주먹을 내니 나는 볼을 내야지 이기려면. 근데 사실 A는 레벨 2의 플레이어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먹 내겠다고 했으니 B는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B는 볼을 낼 테니 나는 가위를 낼 테니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각 플레이어들의 의사결정 정도를 모델링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론은 뭐 리더 팔로우 혹은 뭐 사람 이름을 따서 스테클버그 라이크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플레이어의 역할을 정합니다.
그 균형적인 그 리더와 팔로우로 정하고요. 항상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시퀀셜 게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항상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보고 팔로우는 자신이 최적인 선택을 해 나가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항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first mover advantage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먼저 선택을 하면 팔로워의 디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트리 설치 방법에 의해서 각각의 나한테 최적의 그 이익을 주는 리워드를 주는 선택이 뭘까 하는 그런 눈치 게임을 계속 리더와 팔로워는 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계층적 레벨 K 프레임워크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라면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원래 미인 대회였는데 이걸 조금 간략화해서 만약에 100명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그 종이에다가 1부터 100까지 정수 자연수를 쓰는데 누가 우승하냐면 여러분들이 쓴 숫자의 평균의 3분의 2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합니다. 게임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만약에 평균이 뭐 그냥 60이다. 60의 3분의 2는 얼마죠? 40이죠. 40 가까이에 40이라고 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00명 중에 40에 가장 가까이 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숫자를 써서 내야 될까요? 뭐 40을 써야 되나요? 50을 써야 되나요? 30? 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랜덤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코딩을 할때 랜덤 밸류를 100번 생성해 내면 1에서 100 사이에 결국에는 뭐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시행할수록 50이 가깝겠죠. 평균 50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균이 50이니까 50의 3분의 2는 한 33쯤 되니까 나33 낼래. 그렇게 하면 이길까요? 아니죠.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K 플러스 1에 있는 생각을 할수 있는 플레이어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33의 3분의 2, 22에 가까이 내야지. 근데 한 단계 위면 22의 또 3분의 2, 14. 쭉쭉쭉 가면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레벨 K 이론적으로는 0을 집어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근데 0을 내면 당연히 우승 못 하겠죠.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이론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파악을 해서 추측을 해서 합리적인 추측에서 자신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층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공사로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 차는 그 차선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때 파란색 차 입장에서는 빨간색 차 앞에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려면 빨간색 차가 양보해 주겠지. 그러니까 가속을 하지 않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얘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차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내가 먼저 가고 싶어 하면 먼저 가고 싶을 때는 빨간색 차가 내 앞에 그 차선 변경하지 않겠지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을 풀고 싶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을 뭐 어떤 컨트롤 대신에 뭐 액션이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인 체인징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그 정도를 액셀레이션 0, 스티어링을 00하면 그 속도를 메인테인 하는 거고 뭐 슬라이틀리하게 레프트 턴을 하고 뭐 라이트 턴을 하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뭐 기구학적인 바이스크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뭐 XY 좌표 그리고 요 앵글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슬립 앵글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매스메리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벨 K 이론을 썼을 때는 프라브럼을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켰는데 제가 상대방이 K 레벨 그러니까 0 레벨인지 1레벨인지, 레벨 2인지, 레벨 3인지,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상대방의 K스타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observed된, 실제 선택한 액션과, 예측한
K레벨일 때 선택한 액션과의 디퍼런스가 있을 때, 뭐 쉽게 말하면 이 상대방이 K레벨인지, 레벨 1인지 레벨 2인지 이렇게 추정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걔를 바탕으로 추정해 해간 걸 바탕으로 우리는 옵티멀한 액션을, 간말하는 액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목적은 어떤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 리워드의 정의 자체는 상대방이 K레벨이라는 빌리프, 그 프로버빌리티를 가졌을 때의 리워드의 썸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런 그 복잡한 거는 이제 논문을 링크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걸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지만 그 상대방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맥시멈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뭐 어떤 레인 체인징 상황에서 상대방의 어떤 어그레시브니스를, 공격성의 정도를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녀석일 거야 라고 1로 줬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레인 체인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뭐이 박스의 크기는 상대방의 언서턴티를 이 박스의 크기로 나타낸 거고요. 레벨 2, 어떤 신호등이 없는 인터섹션에서 파란색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럼 빨간색 차는, 만약에 빨간색 차는 레벨 제로로 모델링이 되었으면 아주 본능적인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 본능적인 선택은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기서는 파란색 차를 그냥 정지되어 있는 방해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뭐 파란색 차가 오든 말든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 공격적으로 레프트 턴을 하고 있죠. 그럼 그거를 잘 예측해서 파란색 차는 잠시 기다렸다가 안전주행을 하고 있고, 레벨 1이면 빨간색 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차를 얘는 레벨 0, 1-1, K-1, 레벨 0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파란색 차가 먼저 가고 빨간색 차가 나중에 이렇게 좌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레벨 2면 빨간색 차는 우리 차를 레벨 1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레벨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문제를 잘 풀어 나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은 뭐 이거는 레벨 K를 조금 말씀드리기보다는 레벨 K에 입각해서 어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 이건데요. 휴먼 드리븐 비이클의 그 행동을 모델링을 할수 있다. 여기서 노란색 차들이 다 휴먼 비이클인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노란색 차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0대를 여기다가 줬으면 걔네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안 된다는 거죠. 제가 빨간색 차를 뭐 어떻게 제어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싶은데, 노란색 차의 미래 정보를,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노란색 차도 적합하게 서로서로 인터랙티브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노란색 차에 얘는 레벨 1, 레벨 2, 레벨 제로, 레벨 1, 적절히 랜덤하게 그 시나리오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 시나리오에서 적합한 액션을 취하게끔 그 컨트롤 폴리시를 다 부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차의 레벨 K의 성질을 가진, 레벨 K로 모델링된 그런 운전 성향들이 반영이 되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컨트롤 폴리시가 프리징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걸 시뮬레이터로 활용해서 빨간색 차를 하는 용도긴 한데, 우선은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벨 K 혹은 그 계층 이론을 활용했을 때고요.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린 게 리더 팔로우 어프로치인데, 리더 팔로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팔로우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도로에서는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뭐 이렇게 움직이면 그 옆에 차가 그거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컨벤셔널한 리더 팔로우 어프로치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 카파가 여기서는 액션입니다. 카파가 액션인데, 어떤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리더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데, 리더는 우리 리더의 리워드를 극대화하는데, 그 리워드는 팔로우의 액션에도 영향을 받고, 나의 리더의 액션, 선택하는 액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의 선택에 디펜던트 한 리더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T 플러스 1, 뭐이 T 시점,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얘를 약간은 변형을 해서 동시에 리더 팔로우 어프로치를 가지고 오려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제안인데 전부 T만 있죠. 이렇게 T 시점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냐면 약간은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리더는 항상 팔로우의 선택에 방해를 한다라는 컨저버티즘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끔 팔로우가 그런 부분들을 가정을 해서 여기서는 뭐 T 플러스 1 시점 순차적이었다면 이건 동시에 그 리더랑 팔로우가 서로 선택을 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변경을 했고요. 다음과 같이 이런 프로블럼들에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멀지 않은 상황이죠. 매우 그 컨제스 혼잡한 도로에서 거의 멈춰 있어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옆에 차선들도 막 천천히 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끼어들죠. 뭐 깜빡이를 하든지 손 제스처를 하든지 해서 끼어드는데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도로 그 자율주행차가 나는 얘가 충분한 간격이 있을 때만 끼어들 거야라고 그 알고리즘이 임베디드 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이네개 차가 다 지날 때까지 절대 끼어들지 못합니다. 네 대라서 다행이지 이게 뭐 100대, 뭐 500대 이렇게 되면 계속 서 있겠죠. 예, 물론 뭐그 양산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해결을 하겠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적절히 상호작용을 해서 그 리더 팔로우 게임에서 지금 칼3가 약간 양보하려는 의향을 가진 차예요. 제가 그 일부러 폴라이트니스라고 해서 부여를 했고요. 그런 성질을. 그래서 그 인터랙션에서 칼3 앞에 끼어듭니다. 그럼 여기 네 번째는 칼3는 아주 공격적인 녀석이고 칼4가 약간 좀 양보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칼4 앞에 끼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다음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전을 할때 자율차든 뭐 사람이든 앞에 이런 커머셜 트럭이든 뭐 이런 좀 극단적으로 2단 버스가 앞에 있으면 저희가 그 앞에 교통 상황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 너무 느려. 이 버스 너무 느려. 이걸 오버테이킹 추월을 해서는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뚱뚱하게 표현한 4번 차가 이렇게 좀 크게 표현했죠. 4번 차가 트럭이라고 보면 얘를 오버테이킹해서 막 가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토킹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서 이 인프라가 이런 정보들을 도로 컨피규레이션이나 이 앞에 상황 정보를 미리 준다면 어떻게 될까? 인프라가 어떤 앞 차량의 어떤 성향들 그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인폼을 해주면 적절히 끼어드는 3번 앞에 끼어들지, 2번 앞에 끼어들지, 혹은 4번 앞에 끼어들지, 이런 오버테이킹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두 개, 뭐, 내시킬 위험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거는, 한계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온 가장 기본적인 컨벤셔널한 툴이고요. 투 게임 디오레틱 어프로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층 인지 이론인 레벨 K 프레임워크, 그 리더 팔로우 게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투 어프로치가 그 상호작용하는 차량의 행동을 모델링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자율차에서 이거는 뭐 이게 왜 로봇이지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자율차가 로봇이죠. 사람이 타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도화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로봇은 사실은 제어하는 게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스토캐스틱 환경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할수 있어야지만 오늘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그 스토캐스틱 환경에서 로버스트한 그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로봇 제어기를
설계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디어리 인스파이어드 어프로치가 휴먼 로봇 인터랙션,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가 뭐 몇 년 전부터 아주 활발하고 있죠. 여기에 확장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 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이거 오늘 말씀드렸지만 실험도 안 하고 뭐 무슨 이 박스가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실험하기가 사실 힘들죠. 이 실제 차 도로에 나가서 이런 거 하기 힘들죠. 그리고 또 박스가 아니라 사실은 그 비클 다이나믹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액션도 아까 디스크리트하게 이산화된 액션만 썼는데 실제 우리가 운전하듯이 컨티뉴어스한 연속 액션을 연속 뭐 액션 제어 입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임플멘테이션을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향후 연구 토픽으로 잡고 보완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10년 후에도 한 12%밖에 자율주행차가 되지 않을 거다 했는데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점점점 그 페네트레이션 레이트가 올라가서 이 어떤 특정한 도로에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40%일 때 그때 이 베네핏들을 에너지 컨섬션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래 보시면 자율주행차, 이거는 뭐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비클이라고 돼 있는데 자율주행차라고 볼게요. 그냥 자율주행차가 뭐 100% 다 100%이면 에너지 컨섬션이 제일 낮고 이렇게 자율주행차 하나도 없으면 그 에너지 컨섬션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거죠. 이런 경향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자율주행차가 100%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쉽게 그 관제 시스템에서 모든 차량을 동시에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 휴먼 드리븐 카가 끼어 있으면 걔를 고려해서 그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스토캐스틱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뭐 100% 다 자율주행차면 디터미니스틱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채팅이나 혹은 뭐 채팅이 아니더라도 그 질의사항 혹은 뭐 연구적인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메일로 그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요. 네, 앞으로도 뭐 이런 자율주행 연구 제어 분야에서 자율주행 연구뿐만 아니라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릭도 자주 뭐 보고 다른 분들 연사 세미나를 보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게임 이론을 자율주행 로보틱스에 적용하는 것의 장단점을 그 간략하게 정리해 줄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게임 이론이 뭐 이게 당장 양산을 바라보고 하는 뭐 그런 어프로치라기보다는 약간은 미래지향적이죠. 저는 이걸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환경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모든 것들이 매스매티컬하게 수학적으로 디파인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에이전트들이 서로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이런 게임 이론 어프로치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로보틱스 관점에서도 보면 요즘에는 뭐 사람과 인간이 협업하는 그런 태스크를 그 협업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큰 인간 로봇 상호작용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도 게임 이론을 사용을 해서 로봇의 입장에서 인간이 어떤 걸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장애인이 어디 리모트한 환경에서 로봇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싶은데 장애인의 어떤 의도를 미리 로봇이 뭐 파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저도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네. 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보다 더 수월하게 움직이려면 도로 인프라 개선 또한 중요할 것 같아. 네. 완전 자율
그러니까 신호등 체계라든지 표지판 자선 등에 맞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차량 혹은 에이전트들끼리만 잘해서 될게 아니라 이런 거와 같이 어떤 관제 시스템에서 신호등 체계, 표지판, 그리고 이런 V2X 통신, V2X 통신이라고 하죠. Vehicle to 그중에서 Vehicle to 인프라 그런 통신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 자율차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운전을 하죠. 우리가 10분 후에 맞닥뜨릴 신호등이 빨간색일지 초록색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 정보들을 모두 자율차는 미리 그 도로의 관제 시스템 인프라랑 통신을 한다면 미리 인폼을 해줄 수가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자율차의 입장에서 10분까지 그 도로 자신의 스피드 트라젝토리를 미리 디파인하거나 경로를 생성해내서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큰 이슈고요. 모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뭐 스마트 도로 그런 용어들이 많은데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로. 모든 게 자동화가 돼서 모든 정보가 풀 인포메이션인 상황에서가 가장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쉽다고 생각하고 그게 디터미니스틱한 컨트롤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들의 모델링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모델링 정확도. 네. 모델링 정확도를 높이는 게뭐 어떤 다이나믹스 기반의 모델링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뭐 차량 할때 차량 다이나믹스 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그 성숙된 연구라고 보고요. 그런 매스매티컬한 타이어 모델 혹은 비크의 종방향, 횡방향 다이나믹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성숙된 연구인데 보다 중요한 것들은 에이전트들끼리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 이런 거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강화학습 우리가 그 학습시키고 싶은 자율주행차 에이전트를 어떤 환경에 탁 놓았을 때 적합한 리워드를 얻어가면서 적합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옆에 환경들, 시뮬레이션 환경들이 다른 에이전트들이겠죠. 걔네들이 적합하게 내가 뭐 이렇게 추월하려고 하면 뭐 감속도 적절히 해주고 스크립트 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리 뭐 영화 스크립트 되어 있는 대사를 그대로 읊는 게 아닌 서로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저는 게임 이론을 한번 활용을 해봤고 뭐 이게 딥러닝 강화학습 이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강화학습 자체는 이론 자체는 뭐 아직도 많이 활발한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둑 뭐 이런 거, 비디오 게임 이런 거에서는 실제랑 트레이닝 환경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그 자율주행차 같은 실제 프랙티컬한 시스템 그 환경을 그대로 그 스토캐스틱한 환경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상호작용, 네, 어떻게 할지, 적합한 반응을 할지,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교수님 이제 메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그 질문을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네. 뭐, 갑작스럽게 메릭이라는, 뭐, 이 단체를, 기관을, 스쳐 지나가면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다른 분한테 소개를 받으면서 초청을 받게 되었고,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봤어요.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자분들의 연구들, 로보틱스 혹은 컨트롤 관련된 연구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도 너무 흥미있게 봤고,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한 시간 동안 시간 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메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그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발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